키보다는 비율.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키보다는 비율. 네, 네, 오늘 그거에 딱 어울리는 그런 기타가 그렇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전보 주니어 메이플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진짜 전보예요. 멀리서 보면 전보인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전보를 그대로 줄여놓은 미니였죠. 비율이 좋다고 했던 게 헤드 작아졌어요. 헤드가 네, 그러네요. 작아졌어요. 네네네, 헤드가 작아. 확실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안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전보일 거예요. 그냥 잠깐 지금 보면은 약간 저기 최홍만 씨가 전보 기타를 들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이걸 전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지금 2m가 넘는 그렇죠. 지금 저는 2m가 넘는 거죠. 네, 그런 사이즈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보인데 전보가 저 사이즈로 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귀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오히려 반전의 매력을 풍기는 그런 전보 사이즈 보고 계십니다. 자, 뭐 참 명음 씨가 이제 워낙에 이제 뭐 키가 크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키가 큰데 덩치도 좋고 막 이러시니까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많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하게 막 우리가 여기서 리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약간 위화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한 치수씩 작게 느껴져요, 기타가.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전보를 치면 드레드넛을 치는 것 같고요. 드레드넛을 치면 콘서트 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콘서트 치면 미니기타? 미니기타 맞아요. 치면 우쿨렐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진짜 전보. 전보의 디자인인데 작은데 황명음의 품에 있으니까. 그냥 흰색 옷이야. 네. 황명음이 엄청 막 약간 여기서 되게 엄청 이게 멀리 되게 큰 사람이 맞아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엄청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런 착시현상입니다. 네, 착시를 보고 계십니다.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참 비율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보 주니어 메이플 스펙 살펴볼게요. 56만 7천원 가격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이 94cm예요 전본데 짧아요. 네, 자 저희가 처음 보죠. 쉐입 자체가 전보 주니어라는 쉐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솔리드 시트카스 프로스탑의 탑솔이고요. 메이플 바디의 마호가니 슬림 C 쉐입 넥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의 길드 빈티지 스타일 오픈 기어 헤드 머신의 43mm 본넛의 컴펜세이티드 본 새들이고요.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반지름. 기존의 16인치 애들보다 조금씩 좀 더 둥근 느낌의 지판 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이것도 처음 봐요. 603mm. 23.75인치거든요. 이건 정말 참신하네요. 23.75인치 아주 짧은 숏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드 AP1 액티브 어쿠스틱 피에조 픽업이라 역시 약간 날소리에 비해서 픽업 사운드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신체 검사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단 제가 2승 상태인데요. 역전하시려면 퍼펙트 승리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4배판이네. 큰일 났네. 97 4배판 가고 제가 퍼펙트는 하나 하는 거죠. 이 분부기에 네, 74요. 97, 74. 어, 가벼워. 뭐 이렇게 가볍지? 가벼워. 작아서 그런가? 가볍겠죠, 엄청. 알겠습니다. 네. 네, 무게 몇 대 몇? 7578. 야. 접전인데? 예, 네, 이게 접전이네요. 예! 이겼다. 4배판이네요. 4배판. 다음 판 4배판입니다. 난리 났다. 일단 우리 피자 먼저 시켜놓고 네. 시작하시죠. 그래야 되겠네요. 야, 오랜만에 4배판 갔네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4배판.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좋습니다. 야, 1차전? 아니, 내가 1차전 이겼나? 몰라. 뭐 이렇게 됐나? 네가 먼저 이겼어. 이렇게. 맞아. 예. 야, 접전이었네요, 이번 판. 네. 접전이었네요.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빅베이비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갈 때 비슷한 거였죠.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스트로크 사운드가 뭐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저는 디자인적인 어떤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귀여운 네, 맛. 네, 사운드는 이렇습니다. 네. 메이플 사운드 살짝 나긴 해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할게요. 핑거 사운드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컨셉을 뛰어넘지 못한 느낌입니다. 제 생각도 네, 그래요. 전보 주니어라는 그런 뭐 어떤 특수한 스펙의 사운드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뭐 나쁘진 않은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픽업에 우리가 들리는 이 주파수 대역이 있잖아요. 이 중에 좀 빈칸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빈대가 좀 많아요. 뭔가 중간 중에 이 빠진 대역들이 들리는 느낌. 베이스 살짝 올려볼게요. 지금 0이거든요. 네? 베이스 0이었다고요? 여, 이거 여기서 베이스 0이에요. 네. 살짝 올린 거예요. 오 장난 아니네요. 끝까지 올려볼게요. 네, 한번 네. 살살 칠게요. 어 안 되겠어요. 어 안 돼. 요 정도. 어, 베이스는 주니어가 아닌데요. 네.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적으로 그러니까 딱 아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운드가 컨셉을 뛰어넘지 못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약간 좀 감당을 못한 느낌이 좀 드네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부족한 EQ 대역들이 많이 들리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 길드 우리가 세 개를 했잖아요. 세 개 중에 유일하게 저기 픽업 사운드가 날쿠스틱 사운드랑 비견할 만한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 네. 근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좀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다들 아쉬운데 이 기조는 비슷해요. 오히려 길드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무제 무제 네. 무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무제와 어울리는 약간 뭐 좀 아직까지 뭔가 정리되지 않은 듯한 그런 사운드였던 것 같은데 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네. 참신한 도전. 참신한 도전. 참신한 도전. 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참신한 도전, 도전. 점점점 참신한 도전. 도전. 느낌표 아, 이렇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길들이기 힘든 기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말장난. 네. 좀 있으면 이제 쇼미더머니 나갈 것 같아요. 김미더머니 나가보시면 되겠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6.5,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전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네. 전보를 이렇게 줄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좀 생각을 그쪽에서도 이제 야 이런 새로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생길 수 있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뭐랄까 픽업에 약간 더 신경을 쓰면 이것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이것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대를 조금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뭔가 생기지 않을까. 작은데 전보라서 일어나는 어떤 사운드 왜곡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브레이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다른 맞아요. 뭐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네. 네, 사운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 모아서 무게대전 4배판으로 4배판 쫄깃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